이런 소스 맛은, 이런 육회 비빔밥 맛은 거의 여기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고기는 한우다. 아, 날씨 좋네. 이쪽으로 쭉 가면 저기가 청도 역입니다. 오늘 온 곳은 역입니다. 그냥 식사돼요. 예, 안녕하세요. 육회 비빔밥 하나만 해주세요. 가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13,000원입니다. 육회 비빔밥. 국내산 한우로 만든 육회 비빔밥. 와, 맞네 고기. 이게 국내산 한우인데 이게 13,000원이면 괜찮죠? 그다음에 원래 여기가 국밥집이에요. 국밥집인데 오토바이 동호회 있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 동호회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이걸 드시고 그때부터 소문이 좀 났는데 유튜브에 한두 군데인가 올라와 있어요. 좀 많이 알려지게 됐는데 방금 저기 할매김밥 갔더니 여기 얘기하시더라고. 유튜브 올라오고 나서 대박 났다고. 근데 지금 확실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시간이 5시인데 지금 현재 손님 한 분도 안 계시네. 지난 주말부터 좀 안 풀렸어요. 35% 그래서 반찬을 보면 고추 나오고 김치 겉절이 그 다음에 이게 소고기 국밥에 그 소고기 국 나오고요. 자, 지금 세 번째 촬영 온 거라서 배가 굉장히 불러요. 근데 냄새 좋아. 밑에 참기름 뿌려져 있고 상추 잘게 잘게 자르고 깨소금 뿌려져 있고 밥 안 먹고 이것만 먹어볼게. 아, 맛있네. 근데 이게 그냥 이것만 밥 안 비비고 먹으면 짭다. 참 이거 식초도 뿌려져 있어요. 그냥 먹으면 맛있는데 짜. 여기 생긴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희 여기 가게는 15년 됐는데 국밥집을 하다가 비빔밥을 출시했어요. 국밥 하다가 어떻게 좀 생뚱맞는데 어떻게 하게 됐어요? 육회를 좋아해 가지고 육회 안주로만 이렇게 네. 했는데 예. 국밥도 여보자 한 개. 야, 그냥 아저씨가 좋아해서 했는데 대박 났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하는 게 맞아. 숟가락으로 비비는 것보다 젓가락으로 해서 이렇게 비비면 또 숟가락으로 비비는 거하고 다른 맛이야. 밥알이 살아 있어 이렇게 하면. 맛있게 생겼죠? 다 됐다. 진짜 부드럽다. 대구에 유명한 큰 그 영화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 17,000원, 8,000원 이렇게 하거든요. 이건 13,000원이니까 가격도 저렴하죠. 이건 진짜 입맛 없는 사람들이 먹으면 딱이다. 원래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 말고 입 짧고 입맛 없는 분들 이거 드시면 입맛이 확 돌아. 보통 우리가 유명한 육회 비빔밥집 가보면 이 집하고 다른 게 뭐냐면
고기 써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집 육회 비빔밥은 육회를 주문했을 때 나오는 그런 고기를 그대로 밥에 들어가 있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여기는 달라. 이 밥이랑 씹었을 때 밥하고 조화롭게 좀 씹을 수 있는, 좀 부드럽게 목넘김을 할 수 있는 식감 위주보다는 자체 한우 육회의 맛을 밥알과 같이 양념하고 조화롭게 먹을 수 있는 느낌이에요. 보통 육회 씹는 맛으로 비빔밥을 드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긴 좀 스타일이 좀 달라. 이 소스 맛이 이 겉절이 소스하고 맛 비슷해. 똑같아. 이게 지금 고춧가루만 없지 겉절이하고 양념 맛은 99% 싱크로 요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스 맛은, 이런 육회 비빔밥 맛은 거의 여기가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역시 고기는 한우다. 진짜 부드럽다. 자, 여러분도 한 숟갈 하세요. 쉬.